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사업 공모에 포항시 흥해읍과 신광면이 각각 뽑혔다고 김정재 국회의원이 밝혔습니다. 지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흥해읍에는 앞으로 5년간 국비 105억 원등 모두 150억 원을 들여 안전 복지 거점 조성, 통항로 정비, 주민 편의 시설 개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신광면에도 5년간 국비 28억 원등 40억 원을 투입해 8.15 문화복지회관, 장터거리, 광장 어울림심터 등을 조성해 정주 환경을 개선합니다.